어떻게 지내셨나요? 한주 동안. 지금 2022년이 된 지가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벌써 2월이 되었고 여러분 1월 동안 어떤 한 달을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septum이 1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쁘고 화려한 걸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피어싱 샵도 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의 You, 너의 모든 것, 그 시리즈를 보다가 백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하고 항상 끼고 나오는 그 파란색 스톤이 달린 약간 행인 귀걸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파란색이 좀잘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행인 귀걸이를 좀 찾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콧두레가 이거 여러분 다시 뚫은 거예요. 그때 잘못 뚫려서 이렇게 비대칭이어가지고 다시 뚫으러 다른 가게로 갔어요. 그 가게 시술해 주시는 분이 잘생겼었어. Like 그리고 되게 잘 뚫어주셔가지고 딱 대칭에 맞게, 그리고 딱 제가 원하는 깊이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물론 그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기술에 반했다. 오늘은 액세서리 쇼핑 투어가 되겠네. 이제 옷 입고 나가볼 건데 뭘 입을 거냐면, 짠! 오늘은 마른 파이버와 함께합니다. 공사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제품은 마른파이브의 원핏 브라인데요. 이게 왜 이름이 원핏 브라냐면 사이즈에 대한 고민 없이 다양한 체형과 그리고 사이즈가 커버 가능한 제품이라서 이름이 원핏 브라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천과 천 사이에 이음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한 원단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등에 기댔을 때 후크 같은 거에 되게 등 베기는 그런 현상 많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크도 없고, 등살 죄송해요. 그런 의미에서 원핏 브라 라고 네이밍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제품도 받아본 지꽤 돼가지고 그래도 몇 개월간은 계속 착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 노브라를 즐기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무런 속옷도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 제품을 받아보고 착용해보면서 딱히 노브라로 지내지 않아도 되겠다, 굉장히 편했어요. 뭔가 브라라고 들었을 때는 고정력 있고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몸에도 많이 낑기고 막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는데, 저도 축소 수술 전에는 받쳐주는 그런 속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속옷을 많이 입었었어요. 무게는 무게대로 나가는데 그 무게를 받쳐줘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체하고 소화가 되게 안 되는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약간 딱히 속옷 같지도 않고 색감도 굉장히 다양해서 평소에 입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전에 영상에서 홈필라테스를 하면서 한번 셋업을 착용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게 속옷이라고 생각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운동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이 재질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몸에 찰싹 달라붙는 그런 질감인데, 와이어가 없고 패드만 들어있는데 저는 패드조차 다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패드를 꼈다 뺐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로 인한 불편함이 없다는 거. 근데 그 대신에 고정력은 없지만 내 자연스러운 본연의 가슴 모양을 좀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더 섹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슴 사이에 뒤집어 보면은 메쉬 에어홀이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땀이 굉장히 잘 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좀더 통기성 있게 디자인됐어요. 그리고 가슴 사이즈가 조금 크신 분들을 위해서는 원 사이즈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브라만 엑스라지 사이즈를 추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나는 가슴 사이즈가 조금 있지만 보정 효과는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핏 네모 팬티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진짜 좀 오래전부터 브로즈에 빠져있었어요. 계기가 뭐냐면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성 팬티, 삼각 팬티가 우리 엉덩이 모양을 변형시키고 밴딩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색소 침착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보임이 덜한 그런 드로즈 팬티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장이 긴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단 짜임도 조금 신경 써서 제작을 했다고 해서 말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노브라를 좀 도전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쑥스럽다. 남의 시선이 의식된다. 기존에 내가 입던 그런 보정 속옷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편안하고 내 몸에 착 붙는 그런 속옷을 찾고 있다. 아니면 드로즈가 그렇게 편하다던데 드로즈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속옷 관련된 설명은 이쯤 드리고 이제 외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창 날씨가 좋을 때니까 빨리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마카라미라는 데고, 그 이번에 갈 때는 민스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원석을 판매하는 곳인데.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전화했더니 주소를 보내주겠대요. 전 저 카페에서 뭐 좀 사 먹어야겠어.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되게 좋아하신다. 잼 보여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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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peak Korean? Yeah. I'm what? Korean from Blackpink. Blackpink. You look like Jessie. Jessie. Yeah, I heard a lot. Wins Jam. Cat's name. Cat's name. A cat? Yeah. Oh, who's cat? Yeah. Min, right? Is it he or she? She. She? Yeah. Oh, I have a cat also. 방금 직원들이 구독해주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고 뭐야 오늘 완전 영업 아니네. 나 뭔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절하고. 근데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아? 뭔가 한국인에 대한 애정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좀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 오늘 만났던 친구들이 다 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 같은데 특히 블랙핑크, 케이드라마, 아 그리고 솔로지옥, 아까 솔로지옥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 핫하대요 지금 베트남에. 씨가 지금 완전 탑1이래. 깜짝 놀랐어요. 국뽕이 차오른다. 아무튼 오늘 하루 굉장히 국뽕도 차오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기분도 좋고 마른 바이브와 함께해서 그런가 유독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따 병원에서 뵙자. 관리해야지. 날씨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좀 피부도 빨리 지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와야 될까 봐요. 김 화이팅! 수술 받고 나왔습니다. 오빠에게 근데 되게 안 아프게 잘라준다. 이제 집에 갔다가 친구랑 그 약속이 있거든요, 저녁에. 저녁도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안녕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원피프라를 원피프라만 착용하고 하루를 돌아다녀봤는데요. 그 누구도 그것이 속옷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요. 평소에 제가 워낙 살색을 많이 노출하고 다니긴 하지만 익숙해져서 눈치를 못 챘는지도 모르지만 여기 와서 좀 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제가 워낙에 조금 살색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그런 옷을 입었었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면 물론 쳐다보죠. 여기도 한국과 다름없이 쳐다보긴 쳐다봐. 그런데 약간 이곳에서의 시선은 약간 호기심이 더욱 묻어난다면 한국에서는 뭐랄까 호기심도 있지만 호기심뿐만 아니라 약간 그걸 넘어서서 약간 나를 그런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하고 매겨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온 뒤로는 한국보다 뭔가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속옷 차림이지만 속옷 차림 같지 않았던 그 룩 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편안했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땀을 흠뻑 젖어가지고 갈아입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성분들 가슴 밑에 여기 접히는 부분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약간 노브라로 딱 붙는 그런 티셔츠를 입거나 하면은 거기만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좀 민망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 속옷이 땀에 젖어도 젖은 자국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냥 땀 흠뻑 흘리시면서 입고 다니셔도 되고 아무튼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표현하고 사시게. 남들 생각만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